상전 꼬라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물렸어. 우리가 어제 상전을 몇 개 샀지? 우리가 상전을 어제 226개 샀나? 근데 어차피 나중에 50 찍고 NFT 올리려면 전직을 하긴 해야 돼요. 그죠? 미리 매를 미리 맞을까? 데미지를 올려서 전직해서 전직하면 1공치 올라가지. 깊이 한 8 정도 올라가지. 명중한 5, 4, 5 정도 올라가지. 전직을 할까? 해서 그 스탯에 대한 이득을 빨리 최대한 볼까? 어차피 NFT 캐리 올릴 거면 2차를 하긴 해야 돼. 그냥 조금 몇천 다이아, 몇만 다이아 좀 비싸게 한다 생각하면은 그냥 매도 빨리 받는 게 낫다고. 어? 그래도 최대한 이거 기다리면서 좀 최저가들만 좀 사놓고 있자. 좀 1다이아라도 싸게 사보자. 자, 이거 상황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 이게 구매하는 애들이 210몇 원까지 샀었단 말이야, 크로우 토큰으로. 그러면은 대충 제가 어제 226에 샀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 샀는데 이거를 사와서 인게임에서 상전으로 바꿔서 팔면은 그때 당시 시세가 한 상급 전직의 준표가 27,000 다이아 정도였거든요. 요 정도였어.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여기에 물린 사람이 맞는지, 나랑 하는 짓을 똑같이 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다 여기 쳐 물린 거야 지금. 지금 다 여기 다 지금 물려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조금 비싸게 전직했다 생각하고 전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받았지. 크로우 토큰을 지금 이렇게 받았죠? 그죠? 토큰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가서 상전을 좀 싸게 사는 거야. 195 이런 거 사. 이것도 사실 지금 탈출의 기회를 주는 거야. 사기꾼 아니에요? 예, 상전 토큰을 들고 계신 분들. 예? 제 말 있으면 한번 들어보셔. 어차피 싸움마다 상점 가격은 더더더더 떨어질 거. 물릴 때마다 거래소에서 내렸다 올렸다 하면 그 골드 수수료가 나가니까 상주머니 값도 생각하면은 내릴 때마다 손해야. 응? 당신의 토큰을 털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밑에서 입 벌리고, 아, 여기 난 상전이 안 되세요. 아, 이러고 있으면 되나? 재미적인 부분은 딱 드렸다 생각하고 그냥 빠르게 그냥 위에 있는 거 하나 긁겠습니다. 위에 있는 걸 하나 긁을게. 자, 이런 상전은 3개가 됐어.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뭐다? 골드다. 자, 전직에서 모리온 13개만 더 사면 되거든요? 10개. 1, 2, 3. 자, 됐지. 전직의 증표 37개. 1, 2, 3, 4, 5,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자, 이러면 2차 전직 준비는 끝났어요. 문제는 골드. 야, 지훈아 뭐해? 그냥 저거 사면 되지. 사금주머니 사. 사금주머니 240다이아몬드. 사금주머니 50개가 필요한데 최대한 1개, 그 서브키 좀 깨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한 3개는 사야 돼. 2개? 2개. 이거 하나에 150만 골드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도 자급자족하면서 형들, 지금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다이아를 아끼고 과금액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자급자족하면서 플레이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어? 또라이 아니에요. 좀 긁으면 400원이야. 사금주머니 10개 사면 400... 없어 매물이. 매물이 없어요. 온놈의 동네가 어? 골드가 없냐? 다이아만 많고. 그래서 패키지를 사자. 야, 이 시세로도 웃길 수가 있구나. 어? 이거를 하나 사면 20상자에서 보통 150만 골드가 나오거든요. 이걸로 해결되길 바라보자. 하나만 사서. 이미 지금 이 캐릭에 토큰 바꿔온 것까지 하면은 한 5,600이 들어갔단 말이야. 우리는 바래야 된다. 150만 골드 이상 나와야 된다. 간다. 3, 2, 1. 가자, 전직하러. 가자, 전직하러. 자, 이제 드디어 전직하러 합니다. Let's go, second class. Let's do it. 가자. 드디어 전직을 합니다. 간다. 슈어덩! 이러면 이제 제작 멘트가 왜 안 떠? 근데 전직하기 전에 우리 쌍코나에서 평타 방수가 얼마나, 전직에 대한 효율을 한번 체크해보자. 오랜만에 최대한 평타로 때려볼게요. 도끼잡이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24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방에서 24방 봐도 될 것 같아. 한 마리만 더 잡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방. 23방에서 24방.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얘네들 진짜 장사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찬란한 쓰레기 11법 3개. 석양 11법 5개 2만원 이걸 또 어떻게 안 사냐고. 우선 결제 먼저 할게요. 2차 전직의 효율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거 먼저 왔어? 까비 오오 연타 왔어. 센터 느낌 좋다. 슛! 아! 오! 3연타! 뭐야! 왔어? 슛! 아, 까비.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기대가 안 된다. 동굴을 가야 의미가 있는데 동굴을 안 가네? 2차 전직 선물로 전탈 슥 하고 넣어주나? 위메이드가? 자, 성향 찬란한 쓰레기. 제발. 제발. 아, 망한 것 같은데요? 제발. 어? 2만원 잃어버린. 형들 20불 잃어버렸는데요? 우선 2차 전직을 하면은 당연히 살상 찍어주고, 그리고 이중피해나 이런 효과들은 우리 무기피해가 낮으니까 뭐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초승 딸 건무에서 일반무기 추가 피해 3을 찍어줄게. 업적에서 영웅 무기를 봤거든요. 어 뭐야? 어 씨발. 나 중국이야? 나 전세계. 어 씨. 아 뭐야 이게? 아 똑같아. 하 나는 글로벌에서 나는 이렇게 게임 안 할 줄 알았다. 너는 게임 말하면 왜 항상 이러냐? 지금 몇 년째 이 짓을 어?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 바본 줄 알겠다. 어? 너는 왜 게임 할 때마다 이러냐? 까마귀 나오나? 오,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요! 아니야! 합성으로 뛰면 돼. 합성으로 뛰면 된다잉? 위로!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도끼 새끼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야? 평타 방수 다섯 대 줄인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방을 줄였다고? 스킬도 안 썼잖아. 지금 아까 평타만으로 했잖아. 다섯 방을 줄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그래도 네 방? 다섯 방? 이러면 엄청 크지. 야, 전직하니까 이제 좀 사냥 속도도 나오고 볼만하겠는데? 여기서 뭐 전탈 도전이 뭐 되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라 여기서 영웅이 나오냐 안 나오냐네? 이것도 의미 없네? 나이스! 영웅 한 마리 추가합니다! 이렇게 영웅 한 마리를 추가를 하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나귀 새끼만 아니었으면 좋겠네? 그렇지! 중복! 어? 영웅 중복이 두 마리다? 두 마리만 더 있으면 전설 도전이 되네? 전설 도전은 하다 보면 뭐 되겠죠, 형들. 여덟,
일곱, 칠, 육. 가나요? 팔, 칠, 육, 오, 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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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이, 일, 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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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 감사합니다, 형님. 아, 제발. 빨리 들어! 이야, 이 3만 넘으니까 또 이제 형들이 쫙 올려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밌는 모습, 예? 유용한 정보 많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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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 이거 계속 켜놓고 있으면 내려갈 것 같으면 빨리 꺼버려야지. 어, 난 찍었으니까 됐어. 3만 찍었으면 된 거야. 데이터...